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제주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가 오늘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4천여 명이 참가해 제주의 해안길을 달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폭죽 소리와 함께 마라토너들이 힘찬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한림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신창과 한경 해안도로를 돌아오는 코스. 제법 쌀쌀한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제주도만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오늘 날씨도 궂은데 그 참 멋진 이런 파도와 여러 사람들하고 달리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참가자들의 목표는 완주.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고 멈추고 싶은 유혹이 쉴 새 없이 찾아오지만 한계를 넘기 위해 마지막 힘까지 불사릅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뿐 아니라 동호 회원과 일반 시민 등 4천여 명이 참가해 건강을 다졌습니다. It was a tough race and it was not my best time but beautiful course and very windy and I enjoyed it.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10km 코스를 함께 달리며 응원한 가운데 풀코스에서는 최진수 씨가 2시간 45분 3초의 기록으로 남자부 1위를, 오해신 씨가 3시간 14분 54초로 여자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디션 안 좋았는데 30분 이전부터는 몸이 조금 살아나가지고 오늘 그 레이스를 하기가 좀 돼. 상당히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힘든 레이스를 하였습니다. 평화와 희망, 세계를 향해 달린 마라토너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제주섬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